네, 안녕하세요. 금빛들입니다. 아, 오늘은 드디어 이제 레이싱드론 입문편의 마지막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제 드디어 10편째에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건 배터리와 충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첫 강좌 때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래도 배터리가 결국에서 이제 드론, 레이싱 드론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행 시간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레이싱 드론이 빠르게 날고, 안정적으로 날고, 그리고 애써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민해서 선택한 변속기 모터가 제성능을 낼수 있게 해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레이싱 드론을 세팅을 하고, 예, 그리고 배터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매우 신중하게 하시고, 또, 예, 여러분 제성능을 낼수 있는 배터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와 충전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배터리 길을 지난번에 했던 얘기와 이어서 들어가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보통 이런 위에 이렇게 생긴 배터리들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임팩트 1610, 여기 있는 배터리는 모두 4셀짜리고요. 임팩트 1600mAh, 다이노지 1600mAh, 그 다음에 타투 1300mAh, 그 다음에 블리츠 1300mAh. 얘는 망가진 배터리인데 설명차 들고 나왔습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레이싱 드론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쓰는 이유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방전 용량, 그러니까 모터나 변속기가 사용하는데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많은 이제 전류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얘가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리튬 이온이라든지 리튬 수소 뭐 이런 배터리들은 이런 방전 용량이 안 나옵니다. 순간적인 반전 용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레이싱 드론들은 이런 류의 배터리를 쓰고,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예, 배터리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죠. 요거 하나하나가 저희가 보통 셀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하나가 요런 건전지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건 충전용 배터리 건전지인데, 요거는 예,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요런 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게 4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한 개가 3.7V, 4개 합자니까 14.8V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8V라는 건 이거의 기본 전압이고요. 여기다 이제 만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전하게 쓸수 있는 16.8V까지 충전을 해서 쓰게 됩니다. 이런 배터리에 16.8V를 충전했을 때 나오는 양이 보통 1300mAh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빠지면 네, 못 씁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셀마다 이렇게 동일하게 전압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배터리가 안정적으로 동작을 해요. 어떤 셀은 4.2V가 나오고 어떤 셀은 3.3V가 나온다 그러면 그 셀은 죽은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배터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터리는 동일한 전압으로 예,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거 씁니다. 이건 셀메이터 8이라는 제품인데, 에잇이라는 제품인데, 얘가 뭐냐면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현재 배터리의 잔량 거의 만충이 되어 있죠. 배터리 잔량 99%, 16.78V 나오고 19V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셀을 누르면 1번 셀은 4.195, 2번 셀은 4.199, 194, 197. 거의 편차가 없죠. 4.19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편차가 없어야 배터리가 제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각각의 셀들이 이렇게 편차 없이 예, 잘 되고 있어야 쓸 수가 있고, 빼겠습니다.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선택을 할때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여기 잠깐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빛이 반사돼갖고. 네, 중요한 게, 이게 몇 셀짜리 배터리냐,
그래서 전압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 14.8V라는 거는. 물론 약간 편차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4셀 이렇게 나온 형태는 14.8V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볼트와 전압 이걸 합하니까 이걸 곱하니까 뭐1300 곱하기 1.3 곱하기 14.8 하니까 19.2W가 나온다. 요게 나온 이게 이제 뭐 기본적인 배터리 출력이다. 요 기본적인 출력을 1C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2W가 1C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가지는 출력은 19.2W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잘안 보이시죠? 여기 45C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45배까지 뻥튀기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모터 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모터가 막 500W, 600W까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출력을 낸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45배까지 뻥튀기를 해야 그 출력을 받쳐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9.2 곱하기 45를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800W 가까운 출력이 나오죠. 예. 그런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터 4개에다 밀어넣어 줬다 보니까 모자라죠. 이 하나로는.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 선택할 때더 높은 걸 씁니다. 80짜리. 이거를 이렇게 딱 해서 출력으로 계산하면 보통 한 20W가 나오고요. 20에 80이면 1600W 정도 나오죠. 80C를 곱하면 예, 20, 1600W 정도 나오죠. 예, 1600W는 저희가 꽤큰 용량입니다. 1.6K 정도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있는 헤어드라이기 예, 한 10개 정도 돌릴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쓰고 있는 전기인두 이런 게한 20W? 예, 이거 25W급 전기인두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뜨겁죠. 예? 이런 전기 인두를 쓸 때도 25W인데 얘는 그거를 80배까지 뻥튀기해서 출력을 해주니 엄청난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배터리가 열을 받고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풀로 쓰면 배터리가 열을 받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그 내부에 저항값이라는 게 생겨요. 배터리 내부에 저항값이 생기면 배터리가 이렇게 부풉니다. 그러니까 고체화되어 있던 배터리가 가스 기체화되면서 이렇게 부풀어요. 그럼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열을 더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폭발합니다. 예전에 뭐 S사 핸드폰 배터리가 뭐 충전 중에 폭발했다, A사 배터리가 충전 중에 폭발했다. 그게 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예요. 네,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들을 구매하시면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하실 때 전용 충전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XT60이라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거 잘안 보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네, XT60이라는 커넥터가 있는데, 이걸로 저희가 이제 충전을 하기도 하고 드론에 물리기도 합니다. 네, 조종기 쪽 영상에서 한번 충전을 끼우는 거 보여드렸죠? 그겁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밸런스 단자, 밸런스 잭, 뭐 밸런스 커넥터 이렇게 부릅니다. 얘가 보면 선이 4셀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는 마이너스고 1개는 플러스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빨간색이죠? 예.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마이너스 끝을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렇게 연결하면 4셀 배터리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나오는 거죠. 예. 네. 잘 보이시나요? 예. 네. 빨간색이 맨 마지막에 가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저렴하게 뭐 리포 알람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런 거 있어요. 요거는 뭐 커넥터를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예,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끼우면 소리 엄청 크죠? 예. 이렇게 1번 셀은 3.72. 요걸 쓰셔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저렴한 것들은 전압 전류 센서 전압 센서가 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앞에다 이제 중간에 걸리는 저항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기기 전압을 이렇게 해갖고서 체크를 하는데 전압을 체크하는 과정에서도 저항이 걸리는데 그 저항치가 높으면 셀 편차가 정확히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드에서 그냥 간단하게 쓸때 사용을 하시고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셔서 관리하시면 배터리 잔량 몇 프로 남았는지 나오니까 네, 이런 거 하나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이거 아니어도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인터넷에도 많이 파니까 이런 거 장만해서 관리를 하시고요. 자,
이런 배터리들을 충전하는 충전기로 저희가 입문할 때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IMX B6 리포 밸런스 차저가 되어 있죠. 예.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커넥터가 엉뚱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쪽으로 해서 커넥터가 이런 거 물려 이렇게 생긴 커넥터를 물려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부가적으로 요 커넥터를 이렇게 예, 밸런스 보드 예, 이런 데다가 물려서 끼웁니다. 얘는 원래 이게 안 들어있어요. 별도로 구매한 거고, 이런 데 끼워서 예, 물리면 한 셀 한 셀에 충전해주고 관리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 모드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배터리 전압을 일방적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충전을 하고요. 그리고 밸런스 모드로 들어가서 충전을 하게 되면 한 셀 한 셀에 편차가 없도록 충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밸런스 차징 기능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충전을 하시고, 얘도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얘도 왜 그러냐면 좀 세게 밀어 넣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를 이해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전압이 얼마고 전류가 얼마고 그래서 충전이 끝났고 찾고 하긴 하는데, 배터리의 내부 저항값을 체크하는 기능이 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밀어 넣습니다. 배터리 상태랑 관계없이. 그래서 이렇게 부푼 배터리를 잘못 충전을 하면 폭발하죠. 터질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용량이 찼다고 판단되면은 전압값을 줄여주는데, 얘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부푼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안에서 불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아이폰 같은 것도 폭발하고 예. 갤럭시 같은 것도 폭발하는데, 얘가 걔보다 안정적, 거기 사용되는 그 핸드폰에 사용되는 배터리보다 안정적이지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훨씬 더 극악한 환경에서 출력을 내면서 저희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예. 이런 충전기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내부 저항값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저항이 뭐냐면 여기다 전기를 밀어 넣고 그 전기를 뿜어 줄 때 이 안에 걸리는 부하가 있어요. 그거를 체크해 주는 기능이 있고, 부하가 크면 밀어 넣는 전압 전류량을 줄여서 넣어 줍니다. 충전을 시켜줘요. 그리고 셀간의 편차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커팅하는 기능도 들어있고. 그래서 집안에서 충전을 하실 때, 배터리 충전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성능이 좋고 센서가 좋은 게 들어가 있는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렇게 지원하는 그 제품들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충전기가 지원하는 뭐 충전 용량 같은 거 있는데, 사실 뭐 레이싱에서 많이 써야 6셀 넘어갈 일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중엔 모르겠어요. 이제 모터가 커지면서 5셀로 넘어가는 현상들도 생길 거예요. 5셀, 6셀로 넘어가는 건데, 아직 시중에는 5셀, 6셀 배터리가 많지도 않고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네, 그래서 레이싱은 당분간 4셀 기조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이런 거 준비하시고, C가 높으면 방전 용량이 좋아요. 대신 C가 높으면 배터리가 무거워집니다. 배터리가 두꺼워지고 무거워져요. 그리고 용량이 커지면 오래 날 수 있지만 역시 배터리가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자기한테 이득인지, 자기 기체가 가벼운 기체인지 무거운 기체인지, 모터 출력이 받쳐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한 1600mm 정도, 왜냐하면 2207 정도의 고 2206, 2207 정도의 모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1600mm 정도 되는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비행시간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207급 정도 되는 모터에서 모터를 돌리면 한 3분 이내로 비행하는 것 같아요. 예, 전 3분 정도 되면 거의 다 빠져서 내립니다. 예, 그리고 배터리 비행하고 사용하실 때 그 이제 삐삐하고 경고음이 날 때가 있어요. 혹은 모니터 그 OSD를 볼 때 뭐 13.7V 막 이렇게 해서 전압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내리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추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화 배터리 좋은 거 선택하셔서 관리 잘 하셔서 오래 쓰시는 게 좋고, 그걸 잘 하려면 좋은 충전기를 쓰셔야 되고, 그래서 좋은 배터리를 써야 여러분들이 예, 제대로 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요 세 개의 브랜드의 배터리는 요거 말고도 뭐 써봤습니다만, 제가 쓰기에는 요 세 개의 브랜드의 배터리가 만족스럽습니다. 예. 1300은 제가 204 계열 쪽에서, 204 계열 모터 쪽에서 사용을 주로 하고요. 예. 그 이상급 되는 모터들에서는 이걸 씁니다. 예. 그래서 성능을 만족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요새는 또 1800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긴 합니다. 예.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배터리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드디어 입문편 강좌에서 기본 강좌가 다 끝났습니다. 기본 강좌가 다 끝났고, 다음 편에는 제가 이제 부품들을 좀 세팅을 해놓고 드론을 직접 이렇게 조종하고 조립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립 과정도 회차가 여러 회차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우주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커트커트해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나눠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입문과정 여러분, 급급대드와 함께하는 레이싱 드론 채널 입문과정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